코로나 팬데믹의 난리 속에서도 일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지난 29일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야외음악축제에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벗어난 상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는데요. 특히 아이치현은 코로나 최대 방역조치인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으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축제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8,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린 데다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떼창에 춤을 췄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심지어 현장에는 술까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엔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와 많은 술병들이 그대로 나뒹구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과 그룹 간 거리 1m 유지, 공연 중 함성 금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웠으나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죠. 오무라 히데이키 아이치현 지사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번 행사가 의료 종사자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며 주최 업체에 항의문을 보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강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염 대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음악 관계자에게 너무 실례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말을 잃었다, 일본이 아닌 줄 알았다, 또 미국 동영상이겠지 생각했는데 일본어가 흘러나오는 이 절망감,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의료 종사자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만들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는 모두 무인도에서 하면 좋겠다는 등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죠. 군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주최 측은 지역의 여러분과 음악 행사 업계를 지지해준 여러분 등에게 많은 민폐와 근심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와 같은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화 3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 취소하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아사히 신문이 러시아 월드컵을 다루던 중 일본인 특유의 오만함을 드러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기가 끝난 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청소하는 일본인들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흥분이 아직 식지 않은 스탠드에서 일본 서포터들이 파란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1990년대 울트라 니폰 서포터들이 시작해 월드컵에서 종종 화제를 불러왔는데 일본 팬의 미덕으로 알려져온 이런 쓰레기 줍기가 이번 대회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네갈전 경기를 다루던 한 방송사 리포터는 거리를 청소하는 세네갈 응원단에게 일본을 보고 배운 것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그들은 일본을 모른다고 답하며 경기 관람 후에 청소는 계속해왔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본 전역에 퍼지자 인터넷상에는 쓰레기를 줍는 이들이 왜 일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한탄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일본인의 오만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흑인을 보고 일본인이 우월하다고 느낀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을 멸시하는 최악의 행동이었다고 혹평했죠.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에는 경기 후 쓰레기를 주우며 청소한 일본 서포터들의 행동은 칭찬해야겠지만 TV나 신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건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99% 이상 없어진 이후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쓰레기들은 모두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쓰레기로 뒤덮인 도쿄 시부야 거리에 보리밥, 냉면, 모듬, 생선구이와 같은 간판이 달려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맥도날드 간판에는 승상사라는 뜻도 알 수 없는 글씨가 붙어 있는데요. 일본어 간판이 한국어 간판으로 어색하게 바뀌었고 윗부분이 많이 잘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누리꾼은 할로윈 축제가 끝난 일본 거리 사진인데 어떤 일본인이 한국어 간판을 합성해 한국을 욕보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원본 사진은 한 일본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는 사진을 올리며 아침에 시부야 거리인데 완전 카오스 상태다 라고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누리꾼들은 합성을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승상사가 뭐냐, 보리밥이랑 냉면이랑 모듬 생선구이를 다 같이 한다고 간판에 내거는 식당이 어디 있냐며 조악한 합성 실력을 비웃었죠. 이어 일본은 외국의 민족이다, 자기네들이 지저분한 걸 왜 한국으로 날조하냐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일본의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방송들은 대마도가
일부가 한국에서 몰려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섬의 특성상 여러 나라의 쓰레기가 몰려들 수밖에 없음에도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에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죠. 그러자 한국의 대학생들이 2003년부터 대마도 해변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같은 봉사활동이 무려 16년간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부산외대 학생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한국이 민폐를 끼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마도 해변의 쓰레기 중 한국에서 흘러간 것은 30%가량에 불과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청년들은 일본과의 우호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간 것이죠. 당시 봉사활동을 벌인 부산 외대생은 79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이 16년간 대마도 해변을 청소하는 선행활동을 했음에도 대마도 상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인 관광객을 홀대한 사실이 알려져 큰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한국이 우호적으로 나섰음에도 대마도는 한국인 입점 금지, 한국인 입점을 거절합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누리꾼들은 왜는 간사스럽게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을 되새기며 호의를 원수로 갚은 일본인을 비판했죠. 지난해 11월엔 일본 매체 겐다이 디지털이 일본인의 추한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엉망진창인 일본인들의 투숙 매너에 한탄을 쏟아낸 것이었는데요. 일본인의 추한 모습을 밝히고 싶다며 호텔에 근무하는 한 여성이 인터뷰를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호텔을 이용하는 일본인 고객의 질이 달라졌어요. 인간성을 의심하는 듯한 언행의 퍼레이드예요. 성희롱 발언을 반복해 출입 금지 당한 분, 외국인 스태프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분, 드라이어나 목욕 가운, 옷걸이 등을 닥치는 대로 가지고 가는 분 등 셀 수가 없습니다. 절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십만 건의 손해가 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호텔 내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받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급 호텔에 근무 중인 한 여성은 일본인 손님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남은 밥도 먹고 난 자리도 더럽습니다. 방도 청소에 들어가면 1박에 이렇게까지 더럽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일부러 마스크를 벗은 뒤 침을 펑펑 뿌리며 직원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고 한탄했죠. 이러한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시기에 여행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해외객들이 더 매너가 좋은 건 확실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시사평론가인 후루야 스네이라는 일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는 구역질나는 거짓이라고 비판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고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에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국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실망스러운 현상을 나열한 그는 대체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가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개탄했죠. 일본 우익들은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후루야의 행보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 특유의 뻔뻔함과 이중적인 면모에 자국인들로서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